외목대의 국화를 이렇게 좀 다듬어 냈습니다. 그리고 위에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남겨 놓고요. 그 다음에 선단 자르고 여기다 접목을 할 건데, 애극의통 국화 종류 중에서 5.5주 정도, 1장 5.5주 걸리는 애극 품종을 접을 할 겁니다. 네, 더 다듬습니다. 요 잘라낸 것들은 다시 삽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삽목이 되어 있습니다. 5.5주가 5주니까요. 5주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줘야지 되겠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공대를 매끈하게 다듬어 놨어요. 티핑 하기 좋게.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놓고 한 군데를 남겨 놓습니다. 한 군데는 기존 국화 꽃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요. 물론 이제 접목 활착이 되면 이런 데 같이 적심을 해줍니다. 똑같이 키 맞춤도 있고요. 꽃송아리 네, 많이 나오게요. 어제 삽목을 하면서 품종별로 애그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낸 겁니다.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. 땅 손까지 다듬어 놓습니다. 접목하기 좋게요. 그리고 접목 후에 또 한번 다듬어 줄 거예요. 이 풀 어느 정도 없앱니다. 아래쪽은 따주고요. 접수 조절을 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양쪽을 똑같이 깎아냈어요. 짜개접, 쪼개접, 예, 짜개접 형태로 합니다. 쪼개접이라고도 하죠. 네, 이 상태로 일직선으로 내려갔고요. 네, 어느 한쪽을 맞춰줍니다. 정교하게. 네, 왼쪽에 맞췄습니다. 그리고 티핑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해줍니다. 네, 요런 식이 되고 있어요. 지금 절반 정도 감았습니다. 네,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끝났습니다. 나머지 네 개도 해이죠. 그러니까 다섯 개가 제각각 다른 곳이 피는 거예요. 화분 하나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여기 네 군데 붙였고요. 기존 하나 공대에서 한 가지 남겼으니까 다섯 가지 꽃이 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화분도 몇 개를 더 해 놓을 겁니다. 그래서 다른 화분은 안 보여 드리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접목 활착돼서 꽃이 폈을 때 그때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외대에 여러 가지 꽃을 여러 가지 품종을 접목을 하면은 아주 또 작품이 되고요. 이런 거를 애시당초 좀 일찍 석부작이나 그 돌 같은 데 붙여서 하면 더 그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좋을 겁니다.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
분명히 또 응용을 해주시겠죠. 네,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데는 더 커팅을 해낼 겁니다. 수분 증강 때문에 더 커팅을 해 놓을 거고요. 네, 그 다음에 화분이니까 물을 충분하게 공대에서 빨아 올리도록 충분하게 줄 거예요. 네, 그래서 인위 조절을 지금서부터 할 겁니다. 네,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 증산 되는 걸 봐가지고요. 비닐을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요거 4-5일이면 활착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요런 형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전목 활착이 되면 요런 중간 부분은 깨끗하게 없앨까요? 다듬어 줄 겁니다. 접목한 네 곳을 이렇게 비닐 한 장으로 덮어 놨습니다.